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65-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먼저 지수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지수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을 안착을 해서 다음 주쯤에 좀 전고점 돌파를 할수 있을지 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와줄지 여부. 일단 흐름상으로는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지 그 여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좀큰 하락이 나왔었고 120선에서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그동안 이제 120선 이탈을 했던 적이 이제 한두번 정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탈은 했지만 바로 이제 회복해 주는 요런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지금 5일선을 좀 돌파해 준 요런 흐름이 나왔고 다음 주쯤에 한 1000포인트 내지는 1004포인트 21선 안착 시도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현재 이제 수급상으로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팔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좀 매도 좀 마음 먹고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 물량들을 지금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지금 오늘 돈을 좀 아끼네요. 아무튼 어쨌든 지금 증시 자금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다가 소폭 이제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58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70조 위로 올라왔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이번 조정 때 사실 이런 박스권에서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나왔고, 여기를 지금 사거래일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 낙폭에 대해서 좀 회복을 좀 빠르게 시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다시 9,900원 위로 올려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120선에서 저점을 잡고 요 라인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봉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5일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뭐요 라인 9,980원, 9,880원부터 9,980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만원대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지금 사거래 연속 이제 들어와 주고 있죠.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그 신성 델타테크도 어쨌든 지금 LG전자 이슈나 뭐 LG화학 이슈가 떠져야 되는데 아직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도 이렇게 한번 뭐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겠죠. 이때는 마그나 합작법인 이슈로 올라간 거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JP 모간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사실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없네요. 깨끗하네요. 델타 잔고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뭐 아직 깨끗한 종목인 것 같아요. 청정지요. 예. 그래서 5일선 돌파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 흐름 양호하니까요. 지금도 저는 사실 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일단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신성 델타 테크. 자, 관련해 갖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6가지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 오전 7시부터 해갖고, 미국 시황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트랑 호가창으로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AP 투자 연구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